존경하는 염조 총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교수, 직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간지에 따르면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붉다는 것은 불과 일맥상통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예로부터 재주가 많고 영리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혜롭게 적극적이고 활기찬 도전과 창조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기에 좋은 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고려대학교는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학교 발전을 향한 개혁과 변화의 길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랑스러운 대학이 되자는 목표 아래 교육, 연구, 행정 분야 혁신 과제들이 선정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산무정책, 유연학기제와 같은 혁신적인 학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메디컬 융합복합연구단지 KU매직이 출범했습니다. 연구기획본부를 신설하여 연구기획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도 크게 진전됐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이 총장님의 리더십을 잘 따르고 지지해 준 결과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좋은 순위를 얻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고대의 변화와 도전은 올해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할 미래형 입학제도 도입, 장학금 제도의 개혁, 순수 학문 분야 지원을 위한 연구혁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의료원 발전과 KU매직 확산을 위한 안암병원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와 SK미래관, 수당 패컬티 하우스 등 교육 인프라 신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래 고대를 앞당길 이 모든 과제들은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혁신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고대는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고 인류 사회에 기여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지성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수동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힘이 하나로 모일 때 일어납니다. 고대 가족 모두가 학교를 위해 뜻과 역량을 모을 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자기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심한다면 2016년 111주년을 맞는 고대가 또 한 번 도약을 이루는 희망 가득한 해가 될 것입니다. 법인도 여러분과 함께 대학의 발전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새해 첫날의 가슴 벅찬 희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